뭐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불교인들도 좀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공부하는 것이 좀 일상생활 속에서 좀 힘이 되고 또 불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신행생활이 일상 속에서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게는 내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또 좀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에 좀 서로 함께하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뜻 있는 불자들과 이 도량을 일구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 이 성단에 제가와 성가가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부처님이 뜻하는 그런 자비로운 세상, 서로 배려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그 원칙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된 그런 불자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부모사회를 갔었는데 그때 노스님 한 분께서 원효대사를 보았는가라고 물어보길래 보지 않았다니까 그때 제가 한 19살 정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를 읽고 가능한 원효대사처럼 한번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과 가족적인 그런 인연 관계처럼 되어져서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난 그런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5년 전에 그 저희 절에 와서 법회를 좀 볼 수 없느냐 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난 불자들의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한국에 결혼해서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가 온전해질 때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 인류가 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일에 그분들이 절에 와서 뭐 자기들 불교 문화 또 자기들 어떤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곳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을 향해서 꾸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따른다면은 우리도 반드시 부처님께서 꿈꾸는 그런 연화장 세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그런 극락 정토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건강은 또 다른 말로 굳이 하자면은 좀 우리말로 쉽게 할 수 없을까 빛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말로 그들을 한번 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말로 빛고운 절이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대중 불자 형제들과 더불어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저와 함께 이렇게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데 또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으로서 그분들이 보내주었던 그런 믿음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해년 정월 지장제 불공 법회일입니다. 1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불자로서 정월달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한달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달의 초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죠. 오늘 하루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오늘 아침 새벽이 맑고 향기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달만이 아니고 그 날만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길, 또 사람으로서의 길을 정성껏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몸을 귀하게 얻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저 역시 여러 대중 법우 행자와 더불어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여러 법우 행자들의 그 신심과 그 성심에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도 부처님을 뵙는 이 거룩한 인연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과 공공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성불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은 행복인데, 어떤 행복일까? 늘 시시각각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분별, 시비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늘 항상 된 마음으로 한번 세웠던 그 원을 정말 잘 가꾸어서 너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너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부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축복된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과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이 인과를 잘 믿지 못하고 또 생사윤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불교가 좋으니까 또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마냥 절에 다닌다. 이걸로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느 큰 절에 신도 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30년, 40년을 그 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종교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 따라 다른 종교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왈 내가 40년 동안 절에 잘못 다녔어. 내가 여기 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온 시내를 인연이 닿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도 이래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불자들은 좀 뭔가 다른 차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공부, 제대로 수행하는 공부, 나만이 좋은 게 아니고 이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교, 또 내가 한 가정의 일원이 될 때
온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쉽고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지장제일 날입니다. 이분이 세우신 원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큽니다. 이 몸을 한량 없이 놔두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중생까지라도 제도하지 않는다면 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대원을, 비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십니다. 부처님 앞에서 세운 이 지장보살의 원은 세존이시여 백천만억의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바다에 구원하여 기꺼이 열애의 크신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미래세의 모든 잘못된 중생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기필코 그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지장보살의 원을 좀 본받아서 부처님한테 달라는 불교보다는 부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신도가 되면 안 될까? 부모님께 바라는 아들, 딸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열심히 잘 살아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즘 어쩌면은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큰 마음을 좀 내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보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남을 덕 보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안 될까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이웃들에게도 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그 상대를 조금이라도 그 상대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는, 안아서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 우리가 진정으로 다가서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작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뿌리가 되어서 이 역사와 이 사회 속에 많은 밝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굳이 빛고원절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빛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은 좀 그럴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빛이죠. 무량광, 한량없는 빛이다. 아미타라는 그 뜻이 한량없는 빛이요, 한량없는 생명이다. 우리말로 쓰는 것 같으면 좀 뭔가 멀리 있는 느낌이 들고 좀 한자로 좀 알똥말똥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 이제 무게 잡고 폼 잡을 때는 끝났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현세에서 고통을 벗어나서 성불을 발언하고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수행을 하겠다는 이런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또 할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와 인연이 깊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불법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또 누구나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이런 좀 복된 축복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가서 한 38일 있다고 왔습니다. 베트남 절에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베트남에는 한 달에 한 번 채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일반 식당에서도 가능하면 채식을 이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스님네들은 당연히 채식을 하겠고요. 우리 요즘 좀 뭔가 이뻐지고 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 조절 많이 하시죠. 근데 탁한 음식을 먹으면은 탁해질 수밖에 없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은 뭔가 마음이 맑아지겠죠. 이 당연한 이 이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자꾸 안 해도 될 일에 너무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부처님 품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드니까 어때요? 마침 산을 하늘에 있는 그 아주 세종의 왕쯤 되는 이 친구가 와서 매가 날라와서 그건 내 음식이다 내놔라. 왜 부처님께 좋다. 그러면은 이 무게만큼 내 살점을 떼주겠다. 그래서 비둘기 무게만큼 살점을 떼서 저울 때 올라가니까 아이 부처님의 살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떼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결국은 비둘기와 이 부처님의 그 살점들이 예,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처님이 통째로 올라가니까 그 저울 때 올라가니까 똑같아지더라. 그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면서 육고기를 쓴다. 우리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제사상에 고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차 한 잔 올리는 걸로서 조상님께 가장 공경스러운 예를 다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조선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김씨, 이씨, 박씨 막 서로 간에 집안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사상이 거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거룩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남의 생명을 해코지 않은 그런 직업도 안 가지시면 좋겠다. 옛날이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그 조주선사란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예 토끼가 놀라서 막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옆에 있다가 아니 왜 큰 스님께서 길을 갔는데 토끼가 놀라서 달아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조조선사께서 아 이 사람아 내가 과거 전생에 살생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솔직하니 상자한테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도 보십니다. 예, 채식을 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이 나를 보고 겁내지 않는답니다. 내가 그들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계행이 없는 사람이 산 속에서 아주 열심히 고행을 하고 예, 열매를 따먹고 약을 복용하며 산다 하더라도 예, 이 축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 대지도론이라는 곳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네. 지금 여기 와 계시겠죠? 어떤 사람이요
뭐 불교를 잘 믿었든지 불신이 부족했든지 법당 앞에 와서 실례를 촥 했습니다. 그 주의사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는, 아이 여보시오, 아무리 그렇지만은 법당 앞에 부처님 계시는 법당 앞에 그래 소변을 봅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스님 그렇게 꾸지람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아니 계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은 부처님 안 계신 데 가서 내가 그러면 소변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사님이 아주 머쓱해졌다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고 또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또 참선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이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는가? 자꾸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보살 행업에서 사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행동 제일 강령입니다. 늘 남에게 기쁨이 되게 베풀어라.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라. 애어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동사섭,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좀더 좋을까? 부처님께서 만약 여기 오신다면은 그렇게 여시아몬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 이렇게 하실까?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안 하실까요?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물론 또저 영어를 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하시겠죠. 그 부처님 지금 원효스님 오신다면은 어떤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 안 하실까? 지금 우리가 이리 앉아 있으면은 약간 재미없는 이런 얘기들은 부처님이 안 하실 겁니다. 그죠? 가슴이 막 기뻐서 충만되어서 막 신심이 나서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얻어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 부처님 성전에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법문들을 우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반야심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천수경을 얼마나 우리가 읽었습니까? 또 법성계를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천수경 중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지옥 세계 가게 되면은 지옥이 사라지고, 내가 만약에 싸움판에 가게 되면은, 수라 세계 가게 되면은 그 싸움판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고, 내가 만약에 불타 죽는 그런 중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불타는 중생들이 다 건져지지고, 또 관세음보살이 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아니하고, 관음이라는 내 이름 한 번만 부르게 되면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이런 원언을 세우신 분이거든. 우리 어렵고 힘들 때뭐 관세음보살 부르죠. 근데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 때 불러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병원 가서 다 누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딱 쳐다보고 있고 관세음보살도 도망가고 지장보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해야 어렵고 힘들 때 지장보살을 할수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지구촌에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의 부처님으로 칭송되는 분, 한분 정도는 기억하시죠? 달라이라마 스님. 그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태어나신 지금 세수가 92, 셋쯤 되셨는데 틱낙한 스님 아시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인데 이분은 유럽에 가서 이 불법을 전하고 또 그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인연을 지어주신 분인데 지금은 베트남에 돌아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수행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덕목이 첫 번째 그 수행자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게 병통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마음 일어나면 그건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금강경에서도 무쟁삼매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다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율이 뭐냐? 덕목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근데 절에 와서도 간혹 어디서 절에 좀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티를 내는 분들이 간혹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어떤 거사님 한 분이 야, 정토사 신도들은 참 친절하네요. 정토사 오시는 분들 얼굴이 참 밝네요. 아,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주 이래 칭찬을 받았어. 괜히 나는 망가지가 부족한데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대중들 덕분에 제가 그래 공부를 조금 잘 가르치는 스승으로 되어져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것은 갇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갇혀서 더 갇혀지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변한다. 늘 우리 배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물질도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있긴 있죠. 어떤 것이 안 변할까? 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엊그제 같이 뭐 우리 회장님은 49이었는데 지금 77이래요. 제가 조금 슬퍼지려고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째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변하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현재에 집중해야 안 됩니까?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많이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우리가 전생 다생에 연습했던 그 무명의 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지장제를 보내면서 어린 아이들을 태중에서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하든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는 거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소리가 자꾸 커져죠. 그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 목소리 크면은 깨집니다. 깨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욕심의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욕심의 뿌리는 우리가 전생 다생의 이 연습을 잘못 연습을 해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 같은 경우도 보살은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원한을 맺는 것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내가 왜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막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라의 해통 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경주 남산의 서쪽 우청 골짜기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한 번은 수달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뼈를 버렸는데 그 뼈를 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이니까 핏자국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이 수달의 뼈가 수달이 살던 그 굴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갓 태어난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미물중생도 엄마로서 그 새끼를 살한 점 없는 뼈만 남았는데도 그 모정이 얼마나 컸던지 그 새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상구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해통스님이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생명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우리가 이 향기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늘 향수 바르죠. 근데 진짜 이 화장 안 해도 몸에 향기가 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여부를 할 때 향기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계율의 한계를 지키겠습니다. 고요의 한계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박과 구속으로 벗어나는 이 향내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복이 있어야 되겠죠. 복을 좀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으셔서 지금 이 도량에 이렇게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아리누따라는 눈 없는 분이 있었어요. 눈 없는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본래는 눈 앞을 잘 봤는데 하루는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지나다가 아리누따야 왜 너는 졸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아리누따가 아주 용맹심을 내서 잠 안 자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서 마음의 눈은 열었는데 이 육신의 눈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눈으로는 안 되잖아요. 옷을 깁는다든지 이게 안 되니까 하루는 이렇게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옷을 깁고 있었는데 어때요? 이 바늘귀를 제대로 낄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면 동료들이 도반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옷을 기워주고 복을 지을 사람이 없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던 한 분께서 그것을 받아서 옷을 깁는데 바늘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옷마저 기워드렸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누따가 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아이 이 옷을 깁고 복을 짓는다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아이고 세종께서도 아직 복 지을 일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리누따야 나만큼 복을 많이 지어야 할 자가 또 있겠는가?
나는 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위하여 내가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공덕이 어떤이고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큰 선인께서, 아주 훌륭하신 큰 선인께서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선임, 아직 선임께서도 참여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일이 내가 많죠. 많은 중생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의 참회가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참회의 길이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생을 참회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안은 너무나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은 거의 방송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뭘 했다 하는 것 같으면은, 뭐가 좋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날 시장에 그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만큼 이 방송 매체가 주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붓다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어쩌면은 이 나라가 부처님 나라가 된다면은 남부로 가는 길도 빨리 열리겠죠. 그리고 이 인류가 전쟁과 기아의 아픔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인류가 평화로운 영고 세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일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내는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바로 그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제자로서 붓다의 식구가 한번 되어볼 수 있도록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어떤 복을 한번 지어보겠습니까?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는 불자가 한번 되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강정토사와 인연을 맺은 것이 30년이 되어갑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마산의 이런 도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모지에 오직 수행과 정진 도량으로 이 도량을 맨몸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시고 본인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계시면서도 저희들에게 항상 나눔과 자비심, 베품을 강조하시며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의 연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도 스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다 보니 행복하고 제 인생이 바뀌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법문보다는 실천 법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역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나를 위해서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수행하라는 그런 법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금강정토사는요 시내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절입니다. 주지스님의 그 계율 잘 지키시는 청정한 모습을 보고 많은 신도들이 지금 점점 더 수가 늘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 도량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불자들이 굉장히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이 법당을 찾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는 많이 이 법당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모습에서 한번 오신 분들은
30년, 뭐 25년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총무를 보면서 몇 번의 고비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면 스님에 대한 존경심과 이 도량에 대한 이 자부심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좀 인자하시고 우리 부부님들이 굉장히 좀 다정하게 우리 절에 오시면 잘 대해줍니다. 그게 조금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절은 도심 속에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또 우리 자원 스님께서 또 그 어떤 그 선지식보다도 또 모든 뭐 불법이라든가 불법 전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또 불자들이 이렇게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스님 지도하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님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그 언제나 맑게 정말 또 솔선수범해서 아침 새벽에도 언제나 저 뭐 기도를 절을 갔다가 500배 이상 1000배씩 꼭 기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많은 기감이 되고 스님 뜻에 모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